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제다이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제가 천사들과 만났던 그 어떤 만남보다 내 인생을 더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이 천사가 저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천사는 저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계시의 방에서 배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전 자고 있었고 아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남자가 제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날개가 없음에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사가 손을 뻗은 것을 보았고 천사는 저를 잡았습니다. 천사는 어서 가자고 말했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계시의 방, 즉 주님을 기다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사와 저는 빛의 속도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침대에 제 몸을 놔뒀던 걸까요? 아니면 제 몸이 저와 함께 온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방은 큰 방이었고 우리가 들어섰는데 마치 대형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여긴 넓은 방이군요. 천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예수께서 들어오시며 예수께서 저와 천사와 함께 거기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고개를 숙였고 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바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고 우리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지 살펴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사를 바라보았고 천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있어서 저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위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꽤 시간이 지났기에 저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제 멈추나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에게 달렸다 라고 하시며 얼마나 높이 가고 싶니?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계시 속으로 얼마나 멀리 가고 싶으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좋아! 이제 나의 시간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이제 시간이 되었다! 라고 하자 천사가 저를 보았고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우리 앞에 열렸고 저는 밖을 내다보았고 아래에 있는 지구를 볼 수 있었고 다른 도시와 국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너희 삶의 관점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저 아래에 있는 이 지구의 것들은 너무나도 작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들려 올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경 쓸 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과 관련된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둔 것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이 방을 가득 채우고 계셨고 그것은 거대한 엘리베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방을 떠나고 그들의 관점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시고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핀 위의 먼지 한 점 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영혼에 비하면 황혼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아라. 내가 걱정했던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이 천사와 함께 계속 서 있을 때 그는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음속에 품고 계신 미래의 일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저에게 그의 뜻인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고 계시의 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기다렸기에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곳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즉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는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그것에 매우 짜증을 내게 됩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질병과 싸우고 있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치유받기를 원하고 관계에 대해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시 방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나를 위해 계획한 일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제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사가 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인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천사가 제 삶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주께서 저를 위해 일을 촉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안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는 나를 위해 가졌던 일 중 일부를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해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삶에서 실제로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천사가 저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너무 불안해서 혼자서 일에 개입해 더 엉망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쉬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방에 들어갈 때 주님께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고 있든 그냥 그 방으로 가십시오. 그 방으로 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당신의 내면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보세요. 바울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계시의 영을 가지도록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넘치게 하시고 이는 자기들이 부르심을 입은 소망과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의 기억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하시는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계시를 감지하고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어느 곳에서 이것을 보시던지 손을 내밀어 받으세요. 아버지, 당신은 그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단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빛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에서 모든 것이 잘 되듯이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앞길을 나는 너를 위해 모든 단계를 계획해 놓았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방법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당신이 기다려야 하는 방이 있으며 그곳에서 당신은 계시로 넘쳐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